택배깡 머리핀 샀어. 이건 서비스로 넣어줬나봐. 난 이것만 샀는데. 뒤에 금장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쩔 수 없지. 아 이거 색깔 보여줘야 되는구나. 잠깐만 써봐. 여기서 샀거든. 뭐라고 돼 있나 여기. 뭐 요런 데야. 모노플로르 라는 데 샀고. 요런 약간 대리석 느낌? 보라색이랑 네이비. 컬러는 세 개인데 네이비는 두 개 샀어. 이런 건 존나 많은데. 그 다음에 이거 뜯을까? 스티커야. 마트 같지만 스티커거든. 요즘 스티커를 요런 식으로 내나봐. 싸지도 않아. 5,500원이야. 아무튼 뭐 요런 거. 그리고 스티커들. 너무 예쁘지 않나.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로 줬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캐로피. 얘네들 그렇다. 아 이건 어디서 샀냐면 저기 뭐지? 저거 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. 저기 인스타그램에 조각 모음 검색하면 스티커 파는 데 나온단 말이야. 거기서 DM으로 주문한 거야. 그 다음에 이거 마테랑 스티커랑 스티커야. 요런 스티커거든.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스티커를 많이 사냐면 새로 만든 그 채널 있잖아. 이 공주는 외로버 채널이 화장품 위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채널도 메인 컨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 한물간 다꾸 컨텐츠 또 막 스티커를 또 왕창 샀어. 집에 있는 것도 지금 안 쓰는 것도 천지인데 또 사고 싶어가지고. 이거 뜯을까? 샤넬이야. 포장 박스에 공을 너무 열심히 들인다니까. 근데 기분은 좋아.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대잖아. 요렇게 왔고 요렇게 있고. 불안한데 갑자기. 아 개별 포장을 안 해줬고 씨발. 왜 개별 포장을 안 해준 거야. 이거 내가 좋아하는 보이드 샤넬 그 립밤이거든. 왜 세 개 샀냐면 팬티민 그거 복권 경품이야. 내가 이거 포장 그거 했단 말이야. 신청했단 말이야. 따로따로 포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해줬구나. 머리 아프네 갑자기. 이거 포장 그거 주문값으로 3,000원 더 받거든. 어쩐지 3,000원만 더 받더라. 그 다음에 삐까소야. 네 개 다 똑같은 거거든. 이사 저번에 내가 그거 뭐지? 영상 찍었었잖아. 요 브러쉬 너무 좋더라고. 그래서 이것도 팬티민 경품이야. 그 다음에 이건 뭘까? 나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. 천하제일 치약 대회에서 1등한 그거 덴티스트 치약. 이것도 왜 네 개 샀냐면 그거 팬티민 경품이야. 이거 그거야. 센슈얼 누드 글로스 이거. 요 색깔 얼리 라벤더.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 더 쟁였어.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서비스로 스티커 줬어. 수박 스티커. 산리오에서 매달 그 발간하는 신문 같은 거거든. 돈 주고 파는 카탈로그 네 개 샀어. 이걸 왜 네 개 샀냐면 다꾸 컨텐츠 할 거라 그랬잖아. 이렇게 막 붙일 그 귀여운 그림이 필요해. 요즘 산리오가 대세거든. 다시 이건 5월호 같다. 씨발. 사길 잘한 것 같아. 그러니까 돈 받고 카탈로그 지네들도 팔기 양심 없잖아. 그러니까 뭐 안에 뭐 선물 같은 거 넣어주거든. 그런데 마메리는 씨발 필요 없고 피아노 배지가 있어. 너무 예뻐 너무 예뻐. 이거 하나 더 사야겠다. 잘 산 것 같아. 언박싱 하면서 지금 제일 기분 좋아. 요렇게 여기서 이제 뭐 예쁜 그림이 있으면 그 배경지로 쓰는 거야. 여기서 이제 잘라가지고. 씨발 여기 애들이 다 있어. 이거는 포스터 요렇게 큰 그림은 포스터거든. 이거는 유어로. 아 나 이런 엠보 스티커 안 좋아하는데. 엠보 스티커인데 씨발 이거 피아노는 없고 마멜이 있고 리틀 트윈스타 두 개 있고 뭐 쿠로미는 좋아하니까 쿠로미 있고 나 베스마루도 좋아하거든. 베스마루 있고 이것도 뭐 괜찮은데? 아 씨발 일본 갔을 때 이 우유 사 먹고 올걸. 보지도 못했어. 리틀 트윈스타 우유인갑다. 7월달 거. 이게 7월달 거거든. 이게 7월달 그거 부록인 것 같은데. 씨발
존나 그냥 싸구려 비닐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비닐 포치? 어 비닐 파우치? 아 이거 파우치라고 하기도 너무 작다 그런 건데 리틀 트윈스타도 있고 연보라 그거 쿠로미도 있고 어 요거 딱 넣고 댕길 만한 게 없네 근데 이거 들고 댕기고 싶어 너무 귀여워 씨발 나 일본 갔는데 이거 구경도 못했는데 피아노 인형 있었으면 샀을 건데 피아노 그림도 있고 이제 8월 달 거 나 키티도 안 좋아하고 아크릴 스탠드도 안 좋아하거든 키티 아크릴 스탠드야 개 짜증나는데 얘네들이 제일 잘 나가고 이게 2선이고 얘네들이 뒷방 늙은이들인가? 1군, 2군, 뒷방 늙은 한교동도 요 키티는 갖고 싶다 네이비 키티랑 연보라 키티 나머지 애들 뭐 별론데 왜 씨발 내가 갔을 땐 이런 게 없었냐고 이런 거 이런 거 봤으면 샀을 거라고 얘네 둘이 왜 내 눈에 안 보이냐고 이런 거 파는 산리오 매장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별 기대 없이 샀는데 부록이 괜찮은 게 몇 개 있었어 얘네 두 개 이제 벌써 마지막이야 아 이거를 이렇게 개별 포장해 줬구나 집에 세작이 딱 떨어졌거든 세작 사러 들어갔는데 솔드아웃인 거야 내가 들어갔을 땐 솔드아웃이었어 어 그래가지고 그냥 녹차 사봤어 제주 순수 녹차 난 그 피라미드 있잖아 세작 그 피라미드 그게 좀 있어 보여서 좋거든 이거는 그거잖아 그냥 종이 티백 같은 거잖아 이런 거잖아 아 이런 거 먹느니 그냥 동서 현미녹 이거 새로 나왔대 콤부차 콤부차 새로 나와가지고 이게 또 한 병으로 난 팔고 네 병이 한 세트인 거야 요거 먹으면서 이제 마무리 해야겠다 이렇게 얼음 넣어가지고 어 냄새 이상해 약간 식초 냄새 같은 거 나는데 이렇거든 아 그거 아나 내 친구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그 식초 냄새 나는데 아 씨발 잘못 산 것 같아 안 살 걸 그랬어 난 이런 콤부차 생각했단 말이야 개 짜증나 아 식초물이야